네, 이번에는 네. 우리가 이제 드론을 배우잖아요. 근데 드론을 배울 때 드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네. 알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드론의 구성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네. RC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네. 아주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기본적인 거 한번 네. 말씀 해보실래요? 일단 전파를 낼 수 있는 송수신기가 있어야 될 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속기, 네. 모터, 네. 뭐 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드론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부품들로는 크게 7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전파를 보내는 송신기, 송신기가 보내는 전파를 받는 수신기, 수신기에서 신호를 받아 모터와 변속기를 제어하는 플라이트 컨트롤러, 전력을 받아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모터,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변속기, 프로펠러,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있다. 이 부품들이 모여 하나의 드론이 갖춰지는 것이다.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이 완성이 돼서 운영을 하거나 네. 할 때 아니면 관리를 할 때라든가 네. 좀 유의할 사항이 좀 있나요? 유의할 사항은 제일 네. 중요한 거는 네. 배터리만 보관을 잘하시고 네. 배터리만 관리를 잘해주시면 네. 아무 문제는 없어요. 배터리는 핸드폰에 쓰이는 리튬 폴리머와 같은 것으로 확률은 적지만 충전 중에 불이 붙거나 자연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에서 보관하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충전기의 보관 모드로 충전해서 보관하면 된다.